너와야내 지연거 영원한 내 지이로다. 저 영원한 그 활약에 지은 그 집이 어떻게 지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삼천천국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말로서 세상 말로서는 도저히 현영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너무나 아름답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아 반갑다 오랜만이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정말 반가우면 와 반갑다 그러고 달려가서 그냥 껴안고 그저 그냥 덩어리 쓰다마주고 부둥기 안고 떨어질 줄 몰라. 너무나 반가운 사람 만나면 예 그와 같이 반가운 사람 만나가지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한진하거든요. 천국에 가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아름답다 그렇게만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봐도 그냥 아름답고 좋고 즐거워요. 그저 좋고 즐겁고 맨날 봐도 뭐가 같이 샘에 물이 팡팡 쏟아 넘치듯이 옹달샘에 물이 넘치듯이 계속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거 우리 멀지 않았어요. 그거 가면 이 땅 위에서 고통, 이 땅 위에서 눈물, 이 땅 위에서 짜증나는 거 인상 쓰고 싶어 할 이 땅 위이지만은 저 천국에는 인상 쓰고 싶어도 인상 쓸 일이 없단께롱. 아이고 좋아라. 예, 오늘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기쁨으로